이스라엘, 레바논, 이란의 현재 중동 확전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의 표심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트마다 현재 갑자기 동이나고 있는 사지기 현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짚어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200년 헌정사상 여성 대통령이 취임식과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폭 드론을 폴란드에서 수입을 하면서 배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엄마의 모성애가 아기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다 보니 내 몸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아들은 입양하고 며느리는 친딸이고 이것이 기구한 운명일까요? 무표정의 영정사진 속에서 갑자기 아빠가 웃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도 아무리 샤워를 해도 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에 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스산하다는, 또 외롭다, 왜 이렇게 고독한가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그동안의 과거에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 소중함이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추억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람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셔서 저녁에 안부의 문자라도 좀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전세계에서 돌아가는 정보 시사 상식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확전 분위기.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과의 관계가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수송기가 벌써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군용 수송기를 특파를 해서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의 표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아랍계 미국인들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초박빙 양상으로 진행되는 대선 대결에 아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가 500명의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서부터 20일 실시를 해서 2일 공개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2%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1%는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투표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42대 41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의 지지를 받아서 해리스 부통령 42%보다 우위에 있었고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79%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8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하겠다고 답을 해서 이 당내 지지도 면에서 두 후보가 차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열심히 또 복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미국에서의 입장이, 노선이 조금 그렇죠.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의견이나 이런 어떤 정치 성향이나 또 어떤 자제 분위기에 대해서 잘 따르질 않죠. 그리고는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편을 지금 들고 있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란은 그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아랍계들의 입장에서는, 레바논, 이란 그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민심이 따르고 있는 이 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현재 미국의 마트마다 갑자기 동이나고 있는 사재기 현상의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파업이 되고 있죠. 항만에서.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이에 대한 각기 찬반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왜 유독 미국 사람들은 이 화장실의 휴지에 급급할까요?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팬데믹 이전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있고요. 이게 언제인지에 대한 링크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화장실 휴지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셔서 지금 또 창고용 마트들 가보셔가지고 휴지가 여유롭게 있나요? 아닌 경우들도 지역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서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대도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19 대유행의 초기를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번 사재기의 원인은 미 동부 항만 노조의 파업 때문입니다. 미 동부 항만 노조는 현지 시각으로서 1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죠. 노조는 6년 뒤를 기준으로서 지금보다 77%의 인상을 사측은 50%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 동부의 항만 노조는 미국의 남부 멕시코만부터 북동부의 메인주까지 모두 36개 항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입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휴지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소셜미디어에서는 커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형 마트의 빈 휴지 진열대의 영상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미국의 화장실 휴지의 90%가량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육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항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들은 불안 심리가 일어나면 휴지부터 사놓을까요? 하나의 문화인데 영상 제가 말씀드린 영상 한번 보시죠. 미국의 부통령 후보의 토론 보셨습니까? 끝났죠. 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벤스와 월스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호하시는 당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거에 대한 결과 만족을 하십니까? 주요 외신들이 미국의 부통령 후보의 토론을 두고 인신 공격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다라며 오랜만에 본 정상적인 토론이라는 진단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론의 분위기하고 좀 다른 이제 외신들인 경우에 그렇죠. 1일 워싱턴 포스트는 중서부의 건강한 면모를 지닌 정책적 대결이었다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경의를 표한 후에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두 중서부 남성 간의 실질적이고 대체로 예의 바른 토론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네브라스카주 공화당의 JD 웬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중서부 주민은 공격성이 덜하고 친절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CNN은 현대 미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정상적인 토론이었다라며 두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대신에 정책 차별성에 집중을 했으며 때때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기 관련 토론에서는 월스가 10대 아들이 총격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벤스는, 아, 그런 일을 겪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토론 내용 면에서는 벤스가 더 잘했다는 평이 우세하긴 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벤스가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말한 반면 월즈는 토론 중에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다라고 벤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CNN은 기자 제프 젤레니는 벤스가 강력한 성과를 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좌파 성향의 방송과 또 우파 성향의 방송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생각에 대한 의견이 다르신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껏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1억 달러를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수출입은행이 자국에 1억 달러 하나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324억 5천만 원 규모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일 세리 마른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1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재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한국으로부터 양허성 대출을 받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한국 정부와 2024년부터 2029년 동안 최대 21억 달러, 즉 2조 781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억 달러의 대출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에 지원하는 첫 번째 재정 지원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를 두고 있지만 동반자 관계는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예산 수요를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건설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입니다.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연 1%입니다. 유예 기간은 대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이 됐고요. 마르젠코 장관은 한국식과의 양자협력 틀 안에서 추가로 시행될 사업은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박수를 보냈는데요. 한국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무너진 도시에 빌딩을 새로 짓고 도로를 새로 내고 이런 부분이 우선시 먼저 되겠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멕시코 200년 헌정 사상 여성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만 하죠. 멕시코 헌정사 2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국가 수반에 오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이 여성은 62세의 대통령입니다. 이래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6년인가 보네요. 셰인바움은 이날 오전 전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 휘장을 넘겨받아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연설에서 그는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며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고요. 아울러서 신자유주의 신화는 무너졌고 우리는 변혁을 통해서 더 육성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멕시코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을 했네요. 멕시코 정부는 이날 105개 나라의 인사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누가 왔을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사로 참가를 했습니다.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 시장을 지낸 엘리트 좌파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교의 혈통으로서 1960년대 현지 노동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셰인바움 역시 중남미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고 있는 멕시코 국립자치대의 학생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셰인바움은 지난 2000년 멕시코 시티 환경부 장관을 거치며 정계의 이름을 날렸고요. 당시 멕시코 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전 대통령이 그를 추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셰인바움은 취임식에서 전임자 로페스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셨습니다. 라고 칭했네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드론이 없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드론 중에서도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자폭 드론에 대해서 몇달 전에 굉장히 자랑을 하고 또 이에 대한 화면까지 나왔죠. 이 자폭 드론을 폴란드에서 수입해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못 만들어? 비행기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드론 하나 못 만들어?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상위 기술국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좀 이익 관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한국산 천무 미사일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PAP, 타스 통신 등의 외신이 이를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자주포, 전차 다 수입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뭔가가 그쪽에다가도 보답을 좀 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의에서 폴란드 방산업체인 WB 엘렉트로닉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 드론을 도입해서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고요. 북한이 자폭 드론의 시험 평가를 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자폭 드론은 오는 12월 중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 작전사령부에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인기의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주로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찰하기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감시, 정찰용 드론은 국방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소형 드론에 탄두를 적용해야 하는 자폭 드론은 국방 분야 외에는 수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개발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안보 위기 대응 목적으로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방위산업 협력국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폴란드산 자폭 드론의 구매 배경에 대해서 폴란드와 진행 중인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고려할 때 무인기 구매를 통해서 일방의 유리한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계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때 긍정적인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엄마의 모성애가 아기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등을 공습하면서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야파 지구의 경전철역에서 발생을 한 총격 테러 당시의 한 여성이 9개월 아들을 온몸으로 보호해서 살리고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일 이스라엘의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서 전날 발생한 총격 테러 희생자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 당시에 임바르 세게브 비그더 33살인데요. 경전철에서 내리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품 안에 아기 띠를 안고 있던 9개월 된 아들을 온몸으로 보호하면서 살렸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울음소리를 들은 다른 승객들과 경찰에 의해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세게브 비그더는 테라비브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했으며 남편인 야리는 이스라엘 예비군으로 가자지구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야리는 총격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현장을 찾았고 병원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서 숨어있던 의사와 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총격 당시 엄마에게 안겨있던 아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며 앞으로 평생 아들이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지막 말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앞으로 평생 아들이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감정이 더 많이 있는 걸까요?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근데 길에서 자다 보니까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길이 2m, 무게 20kg에 이르는 비단뱀의 몸이 감겼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29일 중국의 지우파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비단뱀에 감겨 있다가 이웃의 신고로 구조가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서 맨발 상태로 길바닥에 벌러덩 누워있는 남성이 거대한 비단뱀에 몸이 칭칭 휘감겨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거리에서 2m 길이의 비단뱀이 남성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구조에 나섰는데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관 등 120명의 인력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비를 이용해서 약 20kg짜리 뱀을 남성의 몸에서 떼어냈는데 구조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왜 뱀에게 감겨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강 바로 옆에 있었다며 강 주변에 뱀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악어는 없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술 마시는 거 좋죠. 힘드니까 마시고 즐거워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시고 배가 고파서 마시고 입이 심심해서 마시는 술. 하지만 정신 차리고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들은 입양아였고 며느리는 친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일까요? 지난 3월 중국의 장수성 수저우에서 한 결혼식이 극적인 전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약혼식 당일 시작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결혼식 당일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절정에 달했는데요. 베트남 매체는 곡절 많은 사연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팔에 있는 특이한 반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반점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곧바로 신부 측 부모에게 입양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존재를 언급했고 이는 신부 측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숨이 막힐 뻔했고 심장이 뛰었고 내가 얼음이 됐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녀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잃어버린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힌 겁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간의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신부가 시어머니의 친딸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이 결혼 취소를 고민하던 찰나 시어머니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바로 신랑이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잃은 후 어려운 처지의 소년을 입양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딸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까지 더해져서 그 의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20년 만에 재회한 모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하객들 역시 이 기적같은 상황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신랑 역시 입양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 좋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며느리가 내 딸이 되는 거고요. 입양을 시켰던 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는 거죠. 뭐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커플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나 아니고 너 아니고 우리들이 모두 가질 수 있는 분위기죠. 영정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영정 사진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정 사진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막상 영정 사진을 준비하려고 보면 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좀 연세가 들어 보이시고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정 사진이 대부분은 무뚝뚝한 사진이 많죠. 또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영정 사진은 아주 오랜 동안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빠르고 좋은 사진을, 최상의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무표정한 영정사진 속에서 갑자기 아빠가 웃고 계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 귀신이 다시 온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늘빛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입을 굳게 담은 무표정한 사진, 그날따라 어쩐지 다르게 보여서 신경이 쓰였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딸이 하는 말입니다. 유독 안 좋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하늘나라에서도 편찮으신가? 아니면 제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사진이 웃고 계셨으면 하고 싶었어요. 그걸 걸고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대화를 하고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았죠. 표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SN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아빠 영정사진인데 웃고 계신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능력자분들이 많던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 볼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첫 댓글이 달리는 순간 희진 씨라고 하는데요. 희진 씨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입가에 주름이 깊이 패도록 환히 웃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정말 대단한 포토샵이죠. 731개의 댓글이 쏟아졌는데 조회수는 88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윽고 첫 번째 사진이 완성이 됐는데 바라고 바라던 아빠가 환히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웃음으로 할까 하다가 두 장 해봤어요. 이제 누군가 그 댓글을 보고 만들어준 사람 얘기죠.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올려봐요. 진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참 신기했던 게 만들어주신 사진이 정말 생전에 아빠가 활짝 웃고 계신 모습과 똑같이 닮아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감사했죠. 순식간에 영정사진으로 따스하게 덮인 댓글을 봤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글만 보다가 너무 따뜻해진다고, 댓글 보다가 울었다고, AI의 순기능이 아니겠느냐고, 스치던 이들도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해졌다라며 다들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진심 담긴 위로와 함께 웃는 사진 다음에 또 웃는 사진, 각가지 시선으로 만들어낸 아빠의 웃음이 그날 내내 딸인 희진 씨의 마음이 얼얼할 만큼 따스하게 울렸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준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생전 목소리와 아빠에게 듣고픈 얘기를 전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영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잠깐의 영상이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희진 씨는 평생 못 잊을 시간이라고 회상을 합니다. 이를 기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의 부탁이잖아요. 솔직히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칠 수도 있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구나 싶었어요. 끝으로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고민을 하다가 이리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자기 능력 개발, 재능 기부라고 하죠. 재능 기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살아오고 내가 가졌던 노하우에 대한 재능을 기부하겠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재능 기부를 할 만한 의견과 능력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재능 기부라는 거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샤워를 해도 왜 냄새가 날까요?
아,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샤워를 했는데도 쾌쾌한 냄새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아재 냄새가 몸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향수를 뿌려도 금방 날아가고 섞인 향에 머리만 띵 하고 아픕니다. 왜 갑자기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미국의 건강 의료 매체인 헬스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중년 남성의 체취를 줄이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증가하는 이유는 나이가 적든 많든 사람마다 몸 냄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쾌한 체취가 강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생깁니다. 이때에 피지선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분해되고 화합물인 노넨알데하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노넨알데하이드가 모공에 쌓이면서 특유의 아저씨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팀은 26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들의 체취를 분석했는데, 노넨알데하이드는 40세 이상의 그룹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진대사 및 피부의 항산화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피지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노넨알데하이드 양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먹는 음식과도 관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체취는 식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카레, 마늘 등과 같이 향신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 또는 황, 화합물, 콜린 등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땀으로 향 성분이 다시 배출이 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 소화를 촉진하면 땀 냄새를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육류는 산화를 촉진한다고 하고요. 몸 냄새를 줄이려면 고기 섭취를 자제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은 식물성 화합물질인 파이토케미컬, 뭐 이런 말씀 다 들으면 기억 못 하시죠? 아마 100분이면 100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럼 누군가 이러시겠죠? 뉴 키다리쌤, 넌 기억해? 저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체취 조절에 아주아주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음주는 노넨알데하이드의 생성을 촉진하고 흡연은 분해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하는데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 습관 개선도 체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늘리라고 합니다. 피부가 접혀 관리가 어려운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노넨알데하이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꼼꼼히 샤워를 하면 체취 제거에도 좋다고 하는데, 또한 땀이 주로 흡수가 되는 뇌의 속옷이죠. 매일 갈아입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된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주 빨아입어라. 이 소리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죠? 네,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매일매일 자주 볼수 있습니다. 늘 댓글 다시기에 할말 없고 같은 말 하자니 하기 싫으시고 그래서 좋아요만 눌러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피 어른 사실 정보를 좀 진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지극히 다리 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이 다리 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이 다리 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이 다리 센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이 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이 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